3번. 부영양화 발생 시 호소내 방지 대책 주요 본인은 물리적 대책을 네 가지 써보래요. 자, 호소 내에서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 정수 처리 때 하는 혹은 폐수 처리라는 고도 처리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물리적인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학적인 방법, 뭐 황산동을 주입한다던가 소독약, 뭐 염소라든가 이런 살균제 주입한 게 이거는 화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 물리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활성탄 흡착은 물리적 대책이죠. 그리고 침전물,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을 걷어내는 것도 물리적 흡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영양화 발생하게 되면 조류가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돼요? DO가 고갈이 되게 되죠. 그래서 포기장치를 설치를 해서 DO를 높여주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포기장치, 기계식 교반기를 설치해서 혼합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더 적는다고 하면은 조류 방제선을 띄워서 조류를 제거하는 거예요. 조류를 걷어내는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물리적 대책에 들어가겠죠. 네, 이제 4번 볼게요. 네, 4번은 강우왕도 나오고 배수면적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합리식으로 계산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 합리식 공식은 어떻게 돼요? Q는 CIA인데 이때 A 단위가 지금 헥타르니까 우리 얼마? 단위 환산하려면 여기 360분의 1로 맞춰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합리식에서 구하는 네, 계획 우수량이 큐빅미터 퍼 세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놓고 네, 밀리미터 퍼 아워로 놓고 얘는 헥타르로 넣었을 때 바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항상 요거 나오면 첫 번째 강우 강도식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근데 강우 강도에서 또 뭘 구해야 돼요? 우리 강우 지속시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강우 지속시간이 뭐랑 같다고? 유달시간과 같다고 보죠. 그래서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물이 이제 관으로 흘러가는 유화시간과 같더라고 봅니다. 자, 우리 유역이 있으면 그 유역의 끝에서부터 관거까지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입시간, 이 관의 끝 상류에서 하류까지 흘러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화시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 유역 내에 물이 머무는 시간, 그래서 유달시간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유입시간은 얼마래요? 쭉 볼게요. 지금 엄청 많죠? 배수면적 나왔고요. 배수면적을 일단 세 개로 나눴고 주택지연 뭐 이렇게 나눴대요. 그리고 유출개수 나왔고 관의 길이, 관의 유속 나왔고 유화시간이 나와있네요. 그죠? 이거 좀 이상한데요? 유화시간이 지금 5분이 아니고, 그죠? 유화시간은 우리가 관거 길이를 뭘로? 속도로 나눠서 구하면, 이제 여기로 흘러가는 시간이 유화시간이고요. 이거는 유화시간이 아니고 뭐예요? 유입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오타 같네요. 네, 그래서 유입시간 5분에 유화시간을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요 관의 길이가 얼마? 1500m. 그리고 관의 유속은 1.2m per sec예요. 그래서 우리 거리를 뭘로 속도로 나눠주니까 시간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sec고 여기는 분이니까 우리 sec를 뭘로 분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1분을 60초를 이용을 해서 또 계산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20.8333 나오니까 5를 더하면 네, 25.8333 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유달 시간은 어디에? 우리 강우 강도식 I에 넣으면 강우 강도는 계산하시면 강우 강도가 네, 75.9493 나와요. 단위는 네, 밀리미터 퍼 아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합리식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또 문제에서 요 C값이 총괄 유출계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출계수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유역이 있으면 이 유역에는 우리가 토지 이용을 또 따르게 하기 때문에 유출계수가 그 토지 이용별로 달라집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배수 면적 중, 그러니까 유역 중에 주택지역이 2분의 1이고 여긴 주택지역이래요. 그죠? 그래서 면적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유출계수가, 기초유출계수가 0.6이래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이 중에서 3분의 1은 공장지역인데
배수 면적이 아니고 배수 면적이겠죠. 공장 지역은 3분의 1이고, 면적의 3분의 1, 그리고 유출 개수가, 기초 유출 개수가 0.5. 나머지 지역이 녹지 지역인데, 여기가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유출 개수가 0.1이래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지금 뭐에 따라서 이 전체 배수 지역에서 기초 유출 개수 각각 그다음에 면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세 번째 뭘 구하냐면 총괄 유출 개수를 구해요. 이 총괄 유출 개수는 이 유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유출 개수예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죠.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기초 유출 개수에다가 각각의 구역 면적을 곱해서 다 더하고요. 그리고 각 구역의 면적을 다 더해서 이걸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기초 유출 개수 0.6이고 면적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0.5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 녹지는요 0.1 곱하기 6분의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다 곱한 걸 더해주고요. 그걸 전부 다 뭘로? 면적의 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0. 얼마가 나요? 총괄 유출 개수 값이 네, 0.4833이 나요. 자, 그럼 우리 필요한 거 이제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합리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4번이라고 할까요? 4번. 자, 그러면 360분의 1 곱하기 0.4833 곱하기 i 값이 75.7493 곱하기 12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유량 값이, 우수량 값이 12.236이 나와요. 다니는 큐빅 미터 퍼 세크로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유출량, 그러니까 방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값은 12. 반올림하면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정답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5번. 현기성 소화조의 소화가스 발생량이 저항, 그러니까 가스가 적게 발생하는 원인과 네 가지 그에 따른 대책을 각각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가스가 잘 나오려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뭔가 공정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럼 언제 가스가 적게 발생하냐? 그럼 한마디로 양이 적은 거예요. 슬러지 농도가 적었을 때. 그 다음에 소화 슬러지가 과잉으로, 그러니까 소화가 너무 뭐 어떻게 돼서? 과잉으로 너무 많이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되는 양이. 보세요. 들어온 양이 100인데 우리가 소화시키고 나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내보낸 게 40이면은 여기 소화되는 건 60이 소화될 건데 이거를 내보낸 걸 60을 내보내면 소화되는 건 40만 소화될 거니까 양이, 가스가, 소화되는 양이 적으니까 가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화 슬러지가 과잉으로 나갔을 경우.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 아니면 가스가 새는 거예요. 누출될 경우. 요럴 때 발생량이 저하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면 돼요. 자, 저농도 슬러지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슬러지 농도를 높여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소화 슬러지가 너무 밖으로 많이 나갈 경우에는 배출량을 줄이면 되겠죠. 그죠? 조절을 하고. 온도가 저하될 경우에는 네, 저온일 때는 가온장치를 이용해서 온도를 이제 적정한 데까지 높여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네, 유지, 수리 유지를 해서 누출이 없도록 방지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넣어주시면 돼요.